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두 대의 하이브리드 차 비교 시승을 준비했습니다. 렉서스 ES300H와 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렉서스 NX350H입니다. 아마 연비존 수입차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을 대로 받은 ES300H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SUV인 NX를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대의 비교 시승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두 대의 차는 가격이 비슷한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작년에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나왔죠. ES300H 같은 경우는 가격이 6,190만원부터 7,110만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2세대 NX350H는 6,500만원부터 7,400만원까지 갑니다. NX가 SUV라서 조금 시작 가격은 비싼데 ES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는 중간 트림 럭셔리 플러스와 이그제큐티브는 6,000만원 중후반대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 모델 기준으로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항목별로 이 두 대의 차를 좀 꼼꼼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키 기준으로 실내 공간 비교, 트렁크 공간을 레이저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아주 꼼꼼히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행 성능 비교입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출발을 해서 경기도 여주까지 트립 컴퓨터를 리셋해서 실제 주행 연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 승차감 차이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는 길에는 ES300H를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정체 구간이 풀리지 않아서 평균 속도가 시속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 연비는 19.9km/L까지 찍히고 있네요. 많은 리뷰를 통해서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체 구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비가 더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행 테스트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ES300H와 NX350H는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엔진은 동일합니다. 배기량은 같은데 최고 출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S300H는 178마력이고요. NX350H는 189마력입니다. 엔진은 11마력 정도 NX가 더 높은데 전기모터를 합산한 최고 출력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ES300H는 전기모터 2개를 쓰고요. NX350H는 전기모터 3개를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 최고 출력은 ES가 218마력, NX가 242마력입니다. 출력은 NX 쪽이 조금 더 넉넉한데 아무래도 NX가 SUV다 보니까 공차 중량은 170kg 정도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나가는 느낌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는 길에는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NX를 옮겨 타서 과연 두 차의 어떤 가속 성능이나 고속 주행 능력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통 흐름이 비교적 원활하게 바뀌면서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정체 구간에 있을 때보다 속도를 한 80에서 90 정도로 높이니까 연비는 조금 떨어지네요. 오히려 지금 리터당 18.8km/L까지 떨어졌는데 참고로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2km입니다. NX350H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4.0km고요. 공인 연비의 차이는 리터당 한 3km 초반대까지 있는데 과연 실연비에서도 이 정도 차이가 날지 조금 궁금한데요. ES300H는 참 뭐 언제 타든 굉장히 편안한 차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안락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 차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숙성입니다. 파워트레인 자체도 워낙 조용하긴 하지만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게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거든요. 제네시스 G80이나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이런 동급의 E세그먼트 다양한 차들하고 비교해서도 물론 그 차들도 정말 조용하긴 한데 특히 ES는 조금 눈에 띄게 조용한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기량이 같은 엔진인 거는 맞는데 휘발유의 권장 옥탄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미국 휘발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ES300H는 권장 옥탄가가 87이고요. NX350H는 91이더라고요. 이게 국내 휘발유 기준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7 같은 경우가 국내 정유사 기준으로는 90 초반대 일반 휘발유의 옥탄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옥탄가가 91이면은 국내 기준으로는 90 중후반대 고급 휘발유 기준이거든요. 렉서스가 2세대 NX를 개발하면서 효율보다는 어떤 주행의 재미, 주행 성능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엔진을 기반으로 조금 더 성능을 높이면서 권장 옥탄가도 품질을 조금 높은 기준으로 맞춰서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시승차에는 전부 다 이제 일반 휘발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맞췄을 때 과연 실련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주행 퍼포먼스의 차이는 어느 정도 벌어질지 오늘 꼼꼼히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NX350H에 옮겨탔고요. 디자인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14인치 모니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화면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고요. 요즘 디자인 트렌드에 아주 잘 따른 새로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살짝 운전자 쪽으로 비틀어져 있거든요. 이 모니터 끝쪽에 있는 정보들도 제가 다 손보다 닿을 위치에 있습니다. 공조장치 패널도 전부 다 터치 형태로 변경이 됐고 이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ES는 사실 나온 지 좀 된 차다 보니까 약간 올드한 느낌이 제법 들었는데 이 차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가죽을 씌워놓고 스티치로 아주 꼼꼼하게 마감을 잘 해놨네요. 기어레버, 요즘 기어레버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손에 감기는 느낌이 좋습니다. 컵홀더나 이런 것들이 ES보다 훨씬 더 넉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ES는 암레스트 안쪽에 있었는데 NX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위치, 기어레버 앞에 있고 C타입 USB 포트 일반 타입도 하나 있고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일단 보기에 예쁘고 ES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 차도 주행 느낌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야, 후진하니까 벌써 ES 같은 경우는 후반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아예 차 밑에까지 투사해서 보여지도록 구성이 됐네요. 차 하부에도 어떤 돌멩이나 장애물이 있었을 때 좀 피해갈 수 있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졌네요. ES랑 첫 번째로 느껴지는 차이가 뭐냐면요, 운전대 끝까지 감아서 반대편까지 감았을 때 몇 바퀴 돌아갔느냐, 이걸 이제 록트록이라고 하는데 지금 측정을 해보면 한 바퀴, 두 바퀴, 2.35회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제원상으로도 2.35회전인데 조향비가 상당히 좀 타이트한 편입니다. 반면에 ES는 2.7회전이거든요. 보통 운동 성능과 좀 운전 재미를 강조한 차가 록트록이 2.5회전 안쪽으로 들어오는 세팅이 많은데 여기서 이 두 차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S 같은 경우는 조금 넉넉한 기어비를 통해서 안락하고 좀 나긋나긋하게 움직이는 전형적인 편안한 세단, 그런 세팅이라고 하면은 NX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 조향비를 통해서 ES보다는 조금 더 젊은 감각, 운동 성능을 강조한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살짝 이렇게 돌려보면은 벌써 앞머리 반응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ES와 NX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도 상당히 요즘 차처럼 변했네요. ES 같은 경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 큰 거는 좋지만 안에 폰트라든지 구성이 조금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NX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최신 차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살짝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가속을 해봤는데 확실히 저속 구간에서 밀어주는 느낌은 NX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ES 같은 경우는 전기모터 2개를 쓰고요, NX는 전기모터 3개를 씁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모델은 아예 없고 NX 모든 라인업이 전부 다 E4 시스템이 들어간 AWD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E4 시스템의 핵심 특징은 뭐냐, 바로 세 번째 전기모터인데요, 전기모터가 뒷차축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상황에 따라서 또는 운전자가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순간적인 전기 신호에 의해 뒷차축에 있는 세 번째 전기모터가 뒷바퀴를 전용으로 굴려주거든요. 그래서 네 바퀴를 모두 굴려주는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데 지금 NX에 적용된 E4 같은 경우는 한 세대 전 토요타 렉서스 E4 시스템과 다르게 이 뒷차축으로 보내주는 구동력이 한 30% 정도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앞뒤 차축의 동력 배분을 100대 0에서 20대 80까지 뒷바퀴에 더 많이 토크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한 세대 전 E4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모터의 토크도 증가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속에서 발진 가속을 할 때 조금 더 시원하게 속도를 붙이는 그런 느낌이 NX가 더 좋습니다. 렉서스가 밝힌 제원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ES300H가 8.1초, NX350H가 7.2초입니다. NX가 0.9초 더 빠른 거죠. 이 NX가 공차 중량이
170kg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가 하나 더 토크가 센 놈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속 성능에서 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같은 부분 말씀드리면은 제가 타고 온 ES300H는 리터당 23.4km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NX350H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에서 리터당 21.5km가 나왔습니다. 딱 2k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재원상의 차이는 훨씬 더 크거든요. ES300H가 17.2고 NX350H가 14.0이니까 한 3.2k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생각보다 실연비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무게도 가볍고 공기저항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ES300H의 실제 연비가 NX보다는 더 좋은 것은 사실인데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두 차의 연비 차이가 실제로는 크지는 않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NX는 전기모터 3개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모터 하이브리드의 뭐 ES나 다른 렉서스 라인업과 다르게 뒷차축에 있는 세 번째 전기모터도 감속이나 제동할 때 역방향으로 돌면은 발전기로 변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일반 2모터 하이브리드보다는 더 세거든요. 특히 NX 같은 경우는 가다서다 반복하는 도심 주행을 할 때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더 크다 보니까 EV모드의 가동시간이 ES보다는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차가 170kg 더 무겁지만은 세 번째 전기모터 덕분에 도심 구간에서의 연비 차이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차의 승차감 차이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각의 차를 개별적으로 탔을 때는 두 대가 승차감이 되게 비슷한데? 주행 느낌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느꼈었는데 1대1로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까 차이가 조금 느껴지네요. 의외로 이 NX가 서스펜션이 조금 더 탄탄한 편입니다. NX도 뭐 동급 D세그먼트 SUV, 제네시스 GV70이나 BMW X3, 볼보 XC60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서는 이 차가 가장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근데 ES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차는 조금 더 탄탄한 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스티어링 휠의 록트럭 회전과도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렉서스 라인업 중에서도 이 NX 같은 경우는 ES보다는 조금 더 젊은 감각, 한 30-40대 젊은 소비자분들께서 적당히 운전재비도 높이고 조금 더 탄탄한 주행 성능,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ES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게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역시도 굉장히 좀 나긋나긋하게 움직이는 안락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 고속주행할 때 느낌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거동 같은 것도 없고 아주 깔끔하고 쾌적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NX인 것 같아요. ES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타고 싶은 느낌? 반면에 정숙성 같은 경우는 ES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차 역시도 방음 수준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아무래도 속도를 조금 높여서 달렸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하고 풍절음이 아주 약간은 NX가 큰 느낌이 들어요. 세단과 SUV의 공기저항 개수의 차이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ES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개수가 CD 0.26에 불과합니다. 길이 5m에서 살짝 빠지는 세단치고는 상당히 날렵한 편이죠. 근데 이 NX 같은 경우 물론 정통 SUV 스타일이 아니라 A필러가 많이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CD 0.35거든요. 그냥 요즘 보편적인 내연기관 중형 SUV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심에서 중저속으로 달릴 때는 두 차의 어떤 방음적인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고속으로 좀 올라오면은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락하고 나긋나긋하고 좀 조용한 차, 편안한 차 이걸 원하시면은 ES가 날 것 같고요. 반면에 조금 요즘 장비, 디자인도 예쁘고 여러 가지 편의 장비도 갖추면서 다륜구동 시스템도 있고 트렁크도 좀 넓은 차, 그런 차를 원하는 젊은 소비자들께서는 NX가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1대1로 비교해보니까 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